추석 연휴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요즘 가장 바쁜 곳이 아마 택배 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택배 분류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을 거쳐가는 우편물들이 모이는 청주 우편 집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보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실감이 드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전과 달리 택배 분류는 자동화돼 코드로 주소를 인식하고 보내질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동화됐다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동원돼 분류장까지 택배를 옮기느라 기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곳에서 처리된 택배는 모두 40만 통. 불경기라지만 지난해보다도 6%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직접 선물하기보단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휴 전날인 내일 모레까지 30만 통 가까이를 더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류장 밖에는 도내 각지에서 택배를 싣고 온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여전히 택배 물품들이 쉴새 없이 옮겨지고 있고, 이미 분류가 끝난 택배들은 다시 차량에 실리고 있습니다. 밤새 분류 작업이 끝나면 내일 새벽 4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들은 전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지금까지 청주 우편 집중국에서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